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힌트 먹고는 이사 좀 아니야, 아니야. 애들이 배먹을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죠. 그 사람들이 활용을 잘한 거죠, 뭐. 독도는 우리 땅은 웬만한 사람들은 들으면 노래는 다 알잖아요. 어, 이거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? 그래서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.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. 외국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, 거기에 대해서. 제 노래를 통해서 우리 땅인 독도를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. 그러니까 우리 그 네티즌들이 애국자가 많은 것이죠. 그럼 이거죠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니 사촌 유니세프 1차 면접 도곡동의 박소담 지디를 좋아해 노래를 통해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잘못된 외침을 할 적에 각성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. 아 이거 제가 기생충 선전하려고 그러는구나.